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아요. 보자. 일단 타이틀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반드시란 표현이 너무나 중요해요. 반드시 현재가 뭐를 대신한대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대. 무슨 얘기예요? 미래 시제 쓰면 맞다란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말도 굉장히 중요해. 시간 조건에 부사절에서 그렇대요. 부사절에서. 부사절이란 건 무슨 얘기니?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문장 구성 요소에 들어간다는 얘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안 들어가는 절을 얘기하겠지. 그치?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조금 귀찮겠지만, 요네 가지 형태를 한번 써볼까요, 직접?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가정을 해줄게.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동사 원형들은 전부 다 삼형식 동사라고 정하고 갑시다. 어제 저녁쯤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제 대학생 제자들 있잖아. 여학생 한 명이 전화가 왔더라고, 저녁쯤에.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우는 거야, 그 학생이.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화여대에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했어, 숙명여대로. 왜 울었을까, 그 학생은? 떨어져서 운게 아니라, 지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감격한 거지. 저 합격했어요. 잘했다. 잘했어. 왜 이렇게 감흥이 없으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잘 됐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 다시 한번 타이틀을 얘기하고 갈게.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반드시 뭘 써야 돼?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봐봐. 그럼 우리가 이거부터 판단을 해줘야 돼. 지금 얘들아, 처음에 쓰인 거, 맨 윗줄에 쓰여 있는 거, 문장이 몇 개야? 문장이 몇 개니? 문장은 한 개지. 왜? 마침표가 하나잖아. 그치? 근데 절은 몇 개예요? 그치? 절이라는 건 뭐야?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주어 동사 형태를 가진 게 두 개가 보이니까 두 가지의 절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보여요? 연결시켜 주려고 접속사를 써놨지. when이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뭐야 얘들아? 뭐뭐 할 때 이런 뜻이지. 됐어요? 그럼 봐봐. 해석을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주어가 미래에 목적어를 3형식 동사할 때, 다시 한번, 주어가 미래에 목적어를 3형식 동사할 때, 주어가 미래에 목적어를 3형식 동사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있죠. 자, 지금 이 문장에서 틀린 게 있지. 이렇게 분석을 하면 돼, 얘들아. 봐봐. 선생님 미리 괄호로 묶어놨는데, 이 접속사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절이 애초에 없었다라는 가정을 해봐, 얘들아.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예 없다, 지금. 그럼 뭐가 남아요? 한 가지의 절이 남죠. 주어 다음에 3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 쓰고 있어. 나올 거 다 나왔니 안 나왔니? 다 갖추고 있죠 지금. 하나의 절이. 그럼 얘들아, 요 when부터 목적어까지 없어도 틀린 문장이 아니란 얘기가 되지. 아, 지금 이해를 해야 되더라고. 이해를 해야 돼. 다시 한번. 지금 선생님이 괄호로 묶은 when부터 목적어까지 없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주어랑 타동사랑 목적어가 이미 남아있잖아. 그럼 하나의 문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얘기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반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없어도 되지. 없어도 되는 걸 우리가 따르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문장 구성 요소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건 무슨 절이야?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니까 부사 절이 돼버리죠. 그쵸? 됐어요? 자, 근데 부사절 가장 앞에 쓰여있는 접속사의 의미가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되고 있어. 이런 걸 뭐라 그래? 시간의 의미라 그러지.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뭐뭐 할 때.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인데 무슨 부사절이야? 시간의 부사절이죠. 타이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 뭐 해야 돼?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봐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출제자는 너희들한테 이걸 물어볼 거야. 시간의 부사절에 위를 보여줄 거야 너희들한테. 그럼 너희들은 이걸 뭘로 바꾸면 돼? 현재 시제로 바꿔버리면 되지.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자리에 현재 시제를 써놓을 거야. 맞을까 틀릴까? 이것도 틀려. 반드시 주절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미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들아 앞으로 이걸 자꾸 되뇌어야 돼. 너희가 시간의 부사절을 봤을 때 현재 시제로 쓰여 있잖아.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미래의 의미로 해석을 잡아줘야 될 거야. 뉘앙스는. 그게 훨씬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뭘 찾아내야 돼? 주절에 미래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오케이. 수림이었나? 어, 교재 38페이지 하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주어 다음에 조동사 will이 나왔고요. 동사 원형에 선생님이 3형식 동사라고 정했어, 그냥. 뒤에 목적어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if라는 놈이 나왔는데 if는 또 뭐야? 접속사죠, 접속사. 그쵸? 접속사 다음에 뭐가 보여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원형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있어. 또 다시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접속사 if부터 끝에 있는 목적어까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봐. 없다라고. 그럼 혹시 남은 문장이 많이 틀리니? 맞죠 여러분. 왜 맞는 거야? 아, 주어,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나올 거 다 나왔잖아. 즉 접속사 if부터 여기까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럼 구성 요소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얘들아, 접속사 if는 해석을 어떻게 해, 우리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 되고 있죠. 그렇죠? 무슨 의미예요? 조건의 의미지. 선생님 한번 해석해 볼게. 만약에 주어가 미래에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한다면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만약에 미래에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한다면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할 것이다. 자, 틀린 게 하나 있죠. 어떤 게 틀렸니 지금? 예, 조건의 부사절에서. 다시 한번 타이틀 생각해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가 있으면 되는데 안 되죠. 반드시 뭘로 바꿔줘야 돼요? 얘를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 된다. 하나만 더 확장해보자. 이 자리에 현재 시제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들아, 헷갈리지 마. 부사절은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첫 번째 문장의 부사절은 지금 주절 앞에 있지. 얘가 어디 있어도 돼?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if로 시작하고 있는 부사절이 어디 있어도 상관없니? 여기 있어도 상관없지. 그치? 그래서 꼭 가져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절대로 미래를 쓰면 안 되고요. 반대로 주절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미래가 나와야 된다.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오류를 발견을 했을까 싶네요. 석사, 이 문장 지금 많이 틀리니? 틀리고. 사실 좀 고민해요. 저 if가 접속사 if인지. 접속사 if야. 접속사 if니까 저를 이끌고 있지. 저기 어디였어? 민채야, 지금 세 번째 문장 맞을까 틀릴까? 에이, 얼마든지 틀린 대답을 해도 괜찮아. 유서 이거 지금 세 번째 문장 맞아 틀려? 맞아? 오케이. 왜 맞니 그러면? 맞는 문장이라면. 이러면 이거 지금 세 번째 문장 맞아 틀려? 뭐였어? 잘 봐봐 여러분. 분석하는 법 다시 한번 가보자. 일단은 if가 접속사인 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접속사 다음에 지금 절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괄호로 묶어볼까요? 그 여러분들 선생님이 방금 전에 가르쳐준 대로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봐. 어떻게 판단해 보는데, 괄호로 묶은 if부터 목적어를 없다라고 봐봐. 그럼 남은 문장이 맞아 틀려? 틀린다. 틀렸지. 왜 틀렸어? 목적어 없어.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얘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 즉 문장 구성 요소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배우고 가야 될 것 같아. 봐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당연히 명사죠.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쓸 수 있고요. 아까 잠깐 봤었지만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쓸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결국 길어지는 걸 싫어하잖아. 뭐 때문에 길어져요? 명사 절 때문에 길어지죠. 명사 절이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사절 안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야? 대수로 시작하는 대절이죠. 그 다음에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왓으로 시작하는 왓절이지. 근데 얘네 둘은 해석이 똑같아. 대절하는 것, 왓절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근데 큰 차이가 있지. 대과 왓이 나왔을 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다음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고 왓다음엔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죠. 이 불완전하다는 건 뭐야? 이 왓다음에 나와 있는 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있어야 될 게 하나 없으면 그걸 불완전하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 if가 있고요. 웨더절이 있죠. 둘 다 완전한 절이 나오면 돼요. 심지어 해석도 똑같아요. 해석이 뭐냐면 뭐뭐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지금 비교를 하자는 표시를 해놨지. 봐봐,
if로 시작하는 절이 명사절 중에 하나야.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if절은 명사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지금? 부사절이죠. 얘는 우리 두 번째에 봤었던 거는 지금 부사절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 거야? 미래를 현재로 고쳐버린 거지. 그치? 근데 부사절 말고 명사절에서도 if를 쓴단 말이야. 의미가 어떻게 돼 있어? 완전히 다르죠. 아까 부사절 if는 선생님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했잖아. 명사절 if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 if랑 whether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whether로 시작하고 있는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절에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확장을 할 거예요.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if로 시작하는 명사절은 명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이 자리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쓸 수가 없는 자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얘들아 뭐가 보여요? 너희들이 아까 발견을 했어. 삼형식 동사는 뭐가 필요하니 얘들아? 반드시 목적어 하나 필요하지. 목적어 자리에 뭘 쓴 거야 지금?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명사절 if절을 썼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타이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반드시 현재로 대신해줘야 되지. 그렇지? 얘 지금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죠. 명사절. 명사절이기 때문에 얘를 지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울 필요가 없죠.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명사절이라는 거. 단 우린 이제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되죠.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 할지 안 할지를 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왜 를이라고 해석했어? 목적어 자리니까 을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 할지 안 할지를 주어가 삼형식 동사 할 거야 이런 뜻이 되겠지. 됐니? 오케이. 중요해 여러분, 중요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가져가지 말자는 얘기야. 이제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은 이런 대답을 해. 얘들아 if 어떻게 해석해?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을 해보면 된대. 만약 뭐뭐라면 혹은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정할 수 있지 우리는. if가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판단할 수가 있게 되잖아. 명사절이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면 되고, 부사절이면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건 나중에 꽤나 확장을 하고 나서 볼 건데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자, 주어 다음에 삼형식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 자리에 the time이라는 명사를 썼죠, 지금. time은 뜻이 뭐예요? 시간이란 뜻이지. 그치? 네, when 다음에 주어가 하나 있고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원형을 썼어요. 이 문장 맞을까 틀릴까? 결국 무슨 절인지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나중에 배울 거야. 관계사라는 파트 가서 배울 건데 요 when부터 여기까지는 얘들아 부사절도 아니고 명사절도 아니에요. 형용사절이야. 형용사절. 형용사절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따로 배울 거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개념을 잡은 거야. 무슨 개념 잡았어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뭐를 쓰면 안 된다? 미래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운 거죠, 지금. 그치? 자, 그러면 개념을 하나 배웠으니까 과연 예문에서 그렇게 실제로 드러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자 얘들아. 사성가 있는 문장은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왜 틀린지 한번 같이 보자고 얘들아. When he will meet her라고 나왔죠, 지금. 그치? 그 다음에 he will give her your message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는 뭐야 얘들아 여기서? 접속사지. 그쵸? 그럼 얘들아 똑같이 한번 해보자. when부터 her까지 없다라고 보자. 없다라고. 그럼 뒤에 뭐가 남아요? he라는 주어가 남아있고요. will give. 이때 give가 4형식 동사로 쓰이고 있죠. her라는 간접 목적어 다음에 your message라는 직접 목적어 쓰고 있지. 그가 그녀에게 너의 메시지를 줄 거야 이렇게 쓰고 있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지금? 남아있는 절이.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들아, 히부터 메시지까지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괄호로 묶어놓은 웬부터 허까지는 없어도 괜찮네. 없어도 되는 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부사라 부르고 생긴 모양새가 절이니까 부사절이라고 부르면 되잖아. 그치? 그럼 부사절이면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시간의 부사절이죠. 그럼 얘들아 뭐가 있으면 안 돼? 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윌을 뭐 하시면 돼? 삭제해서 위에처럼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When he meets her. 현재 시제로 바꿔놨죠. 다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우리 이제? 이 현재 시제를 봐더라도 미래로 해석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왜? 원래 갖고 있던 건 이거잖아. 그치? 그가 그녀를 미래에 만날 때 그가 그녀에게 너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고 있죠. 그쵸? 왜 이렇게 덥니 갑자기? 추워요 지금 혹시? 저 잠깐 끄고 갑시다. 자, 그 밑에 보자. 틀린 문장 역시 한번 볼게요. 자, if부터 tomorrow까지 이렇게 묶어볼게. 그리고 남은 걸 봐봐요, 여러분. I will stay home.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이런 뜻을 쓰고 있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남은 것들이. 남은 것들이 완전하죠. 그치? I will stay home. 나올 것 다 나왔잖아요. 틀린 게 없지. 그럼 선생님이 괄호로 묶어놓은 얘네들은 구성요소에 해당이 안 되는 부사절이라는 얘기가 되죠. 무슨 부사절이에요? 근데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건의 부사절이지. 그럼 will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써야 돼? 위에처럼 써야 되지.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쓰면 틀리다는 얘기죠. 단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지. 우리 세 번째 봤던 거죠. 자, I don't know라고 나왔어. 나는 알지 못한대요. 자, 정해놓고 갑시다. 노가 여기서 지금 타동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 얘들아? 목적어가 필요하죠. 목적어 자리에 뭘 썼어? if로 시작하고 있는 명사절을 쓰고 있는 거죠. 명사절. 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이 아니잖아. 명사절에서 will을 고칠 필요가 있니, 없니? 안 고쳐도 된다는 얘기지. 얘들아,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빨리 선생님한테 와서 다시 질문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너희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문제를 한 번도 못 보면 선생님 너희 본 앞에서 손가락을 잘라줄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야 돼. 나 장담할 수 있을까?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시제 파트 첫 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 가장 좋아해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자, 그럼 해석합시다. 나는 알지 못한대요.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제니가 내일 여기에 올지 안 올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됐고요.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 배웠다 그랬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반드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즉 미래가 있으면 안 된다야. 그럼 얘들아 시간의 부사절이구나. 조건의 부사절이구나는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어? 일단은 지워보고 남은 문장이 문제가 없으면 부사절이라 그랬지. 그치? 근데 왜 시간의 부사절이야?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왜 조건의 부사절이야?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누가? 누가 그 의미를 갖고 있어? 누가 그 의미를 갖고 있니? 시간의 의미와 조건의 의미는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그치? 얘들아, when부터 허까지 부사절인 거 판단한 다음에 아, 시간의 부사절이네 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건 when이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치? 그럼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는 when만 있는 게 아니지.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려면 뭐를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시간의 접속사와 조건의 접속사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when 하면 뜻이 뭐였어? 뭐뭐 할 때. why 라면 뜻이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에. 시간의 의미죠. after 하면 뭐뭐 한 후에. before 하면 뭐뭐 하기 전에. until 하면 뜻이 뭐야? 뭐뭐 할 때까지. as soon as는요? 얘도 접속사야? 써줄까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비포는 뭐뭐 전에, 언틸은 뭐뭐 할 때까지.
가원아. 그래서 이 정도 접속사는 언젠가는 꼭 암기를 하셔야 우리가 배운 거를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즉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이끌고 있는 절이 부사절이 돼버렸어. 그럼 그 안에 미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밑에 봅시다. 조건의 접속사래요. 조건이라는 건 뭐야?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조건을 까는 거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if고요. 옆에 있는 unless는 뭐야, 얘들아? unless는 뭐가 쳐진 거냐면 요렇게 가져가면 편해. unless는 if 플러스 not이야. 즉 if의 부정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if의 부정 형태. 그럼 반대로 얘들아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진짜 열심히 해. 맞아 틀려? 틀리죠. 이건 틀려. 왜? unless가 이미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져가시면 돼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절대로 이중부정을 쓰면 안 돼. 원칙이야, 원칙. 우리나라는 막 쓰잖아. 쓸 수 있지. 긍정을 나타낼 때 우리나라는 부정의 두 개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어른들이. 그치? 근데 영어는 절대로 중복되는 부정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unless 다음에 not이 이미 틀렸다는 거야. 왜? unless 자체가 not을 이미 갖고 있는 표현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진행시제라고 나왔네요. 뭐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간단하게 쓰면 현재 진행은 어땠어요? is, am, are 다음에 즉 비동사의 현재형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를 쓰고요. 과거 진행은 뭘 써요? 비동사의 과거 형태인 was나 were 다음에 ing 형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진행은 뭘 쓰는 거야? will be ing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현재 진행 어떻게 해석해요? 이 해석 이제 앞으로 하지 말자. 현재 뭐뭐하는 중이다. 그 해석하지 말자. 앞으로 현재 진행 이렇게 해석합시다. 현재 일시적으로 동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큰 힘이 될 거예요. 너무나 큰 힘이 될 거야. 이 일시적이란 표현이. 다 미리 써놓을게. 얘들아, 선생님 하나만 물어볼게. 일시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잠깐. 그치. 길어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짧아? 그치. 일시적의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돼. 일시적이란 표현의 반대는 뭘까?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란 얘기가 되지. 그치? 이게 너무나 중요해, 얘들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 너무나 중요해. 자, 한번 가보자. I am reading my grammar book이라고 나왔어요. My grammar book 하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문법책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그렇죠? 그 다음에 right now 하면 부사죠. 지금 당장 이런 뜻이죠. 지금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 형태가 어떻게 보여요? 비동사 현재형 다음에 ing를 써놨지.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좀 기다릴게요.
자, 그럼 정확한 해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나는 지금 일시적으로 문법책을 읽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쵸? 나는 지금 일시적으로 문법책을 읽고 있다, 이런 뜻이 되고 있지. 그치? 현재 진행. 이거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현재 진행형은 무슨 시제야, 그러면? 얘들아? 현재 시제라는 거야. 단,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 너희가 시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너희가 딱 판단을 했을 때 이 자리에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데 현재 시제가 없어. 그럼 뭐가 정답이겠니? 현재 진행 시제가 정답이겠지. 왜? 현재 진행도 현재 시제니까. 운행인지 아시겠죠? 자, 그 밑에도 봅시다. I'm losing my notebook. 나는 현재 나의 노트북을 잃어버린다. 이상하지? 왜 그러냐면 현재 진행을 어떨 때 쓰기도 하냐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해요. 아주 특수하게. 디즈데이즈 하면 무슨 뜻이야? 요즘에 이런 뜻이죠.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이런 뜻이지. 나는 요즘에 나의 노트북을 자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자주. 뭐 찾기도 하지만 자주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미리 배웠죠, 우리. We are going to. 이미 뭐가 보여요? 비동사의 현재형 다음에 ing가 나왔죠. 그래서 현재 진행이라고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해볼까? 우리는 오늘 밤 영화 보러 갈 거래요. 갖고 있는 의미가 어때? 미래의 의미 갖고 있지. 근데 오늘 밤이래, 오늘 밤. 오늘을 기준으로 오늘 밤을 생각해봐. 먼 미래야, 가까운 미래야? 가까운 미래니까 또 뭘 써놨어? 현재 진행으로 대신해놓은 거지. 그쵸? 나는 오늘 밤 영화 보러 갈 거야 이런 뜻이 되고 있죠. 그쵸? 됐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피곤하겠지만 좀만 더 집중할게요. 좀 중요한 거 하나 또 배워봅시다. 선생님이 화요일날 여러분들하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제는 뭘 보고 결정을 해줘야 돼, 너희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반드시 뭘 찾자 그랬어? 힌트를 찾자 그랬지, 힌트. 어떤 힌트를 보고 그냐? 너희는 그 느낌이 안 오더라도 무조건 어떤 시제를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장치가 되겠죠, 장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옆에. 잘 봐봐, 여러분. 문제는 이런 식이야. 너희들한테 이걸 줘. 접속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썼지? 그 다음에 너희한테 뭘 물어봐? 야, 그럼 주절에 무슨 시제 쓸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써놨죠? 이걸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라고. 그 다음에 너희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야, 그래서 주절 동사 자리에 뭐 쓸 건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어떤 시제를 쓸 건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선생님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지금 몇 시야? 11시 46분. 선생님이 지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까 과거에, 즉 오전 11시에 선생님 수업하려고 여기 들어왔더니 너희가 공부하고 있었어. 기특하게도 너희가 막 스스로 막 복습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선생님이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인 오전 11시에 교실에 딱 들어왔더니 너희가 공부하고 있었어. 지금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부하고 있었어, 너희가. 무슨 시제야? 과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과거에, 선생님이 과거 11시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공부하고 있었다니까. 과거 그때 공부하고 있었다고. 그쵸, 뭐 써야 돼요? 과거 진행 써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조금만 더 가볼게, 얘들아. 잘 들어봐. 야, 듣고 나서 필기해보자. 봐봐. 집중해봐. 자, 선생님이 과거 오전 11시에 너희들 수업하려고 들어왔더니 너희가 기특하게도 이미 10시부터 과거 11시까지 공부하고 있었어. 지금 몇 시예요, 여러분? 11시 50분이야.
11시 50분을 기준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선생님 과거인 11시에 들어왔더니 너희가 이전의 과거인 10시부터 이미 공부하고 있었어. 얘는 뭐야? 과거야. 얘는 뭐야? 대과거지. 이게 지금 현재잖아 얘들아. 그치? 배운 거 써먹어 보자. 대과거, 즉 과거보다 이전의 과거부터 과거까지 너희가 공부하고 있었다니까. 그럼 무슨 시제야? 과거 완료. 그치, 과거 완료지. 즉 이 자리에 뭘 써도 괜찮다란 얘기야? 과거 완료인 헤드 PP가 가능하단 얘기죠. 됐어요? 아, 물론 얘들아 물어보는 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당연히 얘들아 과거 진행이 가능하다는 건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야. 과거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당연히 모두 가능할까? 잘은 안 쓰지만 과거, 완료, 진행도 가능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문제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아, 해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고. 왜? 장치를 보고 너희가 정답을 때려내야 된다니까, 시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유서가 뭐가 이해가 안 되니 지금? 뭐가 이해가 안 됐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됐어? 괜찮아? 다혜 뭐 이해 안 된 거 있어? 괜찮아? 자, 그럼 문장 두 개만 보고 잠깐 쉽시다. 자, students라는 주어가 나왔고요. 학생들이 were studying. 과거에 공부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학생들이 과거에 공부하고 있었다. 뭐를? English를 해봐. 영문법을. 언제? When they came. 동사시에 뭐예요? when절 안에서 지금? came은 뭐야? come의 과거 형태지. 다시 한번. they가 과거에 왔을 때 학생들이 이미 그 시점에 뭐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공부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뭘 써놨어요? 부사절에서 과거 형태를 쓰니까 주절에서 지금 과거 진행을 쓰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문장 봅시다. I will be studying. 나는 미래에 공부하고 있을 거야. 뭐 할 때? 너가 올 때. 너 왔어? 안 왔어? 지금?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지. 그럼 얘들아 이거 지금 우리 응용할 수 있지 않아? 여기 부사절이네. 이거 will come이라고 쓰면 많이 틀리니? 맞죠. 틀리지. 부사절에서 will을 쓰면 안 되잖아. 즉 의미는 근데 어떻게 잡아야 돼? 미래의 의미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너가 미래에 올 때, 왔을 때 이런 거잖아. 너가 미래에 올 때. 얘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잖아. 그치. 너가 미래에 올 때 나는 그때 공부하고 있을 거야. 즉 미래 진행 쓰고 있죠. 그쵸? 그렇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3교시에서 잠 좀 깨야 돼. 3교시 시작할 때.